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핑크퐁, 우리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그러게, 같은 곳만 계속 돌고 있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봐, 뭔가 있어. 문인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적혀있다. 이 초록색 문을 열려면 동물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야 한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함께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을 맞춰보자. 좋아, 출발.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저각에 익숙한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혀가 길다고? 개구리? 아니다, 개미핥기야.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다리가 없지.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뱀이야? 맞았어, 정답이야. 맞았어, 정답이야. 뱀은 너무 무서워.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뱀이 깨지 않게 조용히 살금살금 가자. 알았어, 너만 따라갈게, 핑크퐁. 가자. 이번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팔다리가 기다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팔과 다리가 긴 동물이 뭐가 있지? 뭔지 알겠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는 진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바나나를 좋아해. 우우아아, 우우아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원숭이? 맞았어, 정답이야.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봐, 원숭이들이 넝쿨을 타고 있어. 재밌겠다. 우리도 원숭이들과 함께 타자. 예! 유후! 이제 마지막 문만 남았어.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네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뭐가 보여. 몸이 길쭉한 동물이 보여.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수수께끼를. 길쭉한 몸? 진짜 긴 동물하면 족제비지.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입이 크게 발려. 뾰족뾰족 이빨도 정말 많아. 다시 맞춰볼래? 아고? 맞았어, 정답이야. 맞았어, 정답이야. 저쪽에서 악어가 낮잠을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여기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가보자. 거의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사실은 재밌었어. 이제 집에 가자. 너무 긴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 우리 얼마나 더 가야 해? 거의 다 왔어. 저 소리 들려?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저건 모래바람이야. 아, 조심해. 핑크펌 괜찮아? 하지만 지도가 망가졌어. 이런, 갈기갈기 찢어졌잖아. 이제 어떡하지? 조각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사막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들을 찾아보자. 그래, 가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 코브라? 아, 아니다, 거미!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집게가 두 개 있지. 커다랗고 뾰족한 침도 있지. 다시 맞춰볼래? 정갈?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무엇을 도와줄까? 잃어버린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것을 보셨나요? 모래 아래에 묻혀 있어서 꺼내 놓았단다. 정말요? 그래, 여기 있어. 다른 조각들도 모두 찾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길쭉길쭉 목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목이 길쭉한 동물이라고? 기린? 기린은 진짜 긴 목을 갖고 있거든.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속눈썹이 길어. 등에는 우뚝 솟은 혹이 있지. 다시 맞춰볼래? 낙타?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낙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뭘 찾고 있니? 네, 이렇게 생긴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이 지도 조각이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내 얼굴에 붙어버렸어. 죄송해요.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감사합니다, 낙타 아주머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얼른 남은 조각들도 찾아야 해. 가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보여 보여, 뭐가 보여? 작고 털이 많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고 털이
다시 맞춰볼래? 사막여우?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사막여우야 안녕. 안녕.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이런 지도 본 적 있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보물상자 어? 옆에서 찾았어. 우와 보물이 찾았다.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열어볼래? 좋아. 우와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 전부 가지고 놀자. 오늘 함께 보물을 찾아서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 얼른 가자. 오늘 농장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일하기 싫은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아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일하는 건 어때? 그러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와 재밌겠다. 해보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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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알록달록 깃털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동물? 오리? 맞춰볼래? 스타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잘했어 기상어. 정답은 수탉이야. 꾸끼요 꾸끼요 꾸끼 꾸끼 꾸끼요. 수수께끼 놀이 정말 재밌다. 그렇지.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걸? 좋아! 이젠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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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하얀색의 감정 눈이 있는 동물.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하얀색에 검정 무늬가 있는 동물? 너무 쉽잖아. 바로 판다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우유를 만들어주지.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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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졌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잘했어 핑크퐁. 우유 정말 맛있겠다. 우리 일 다 끝나고 같이 마시자. 좋아. 우리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어. 마지막 일이라고? 응. 이번에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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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분홍 색깔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분홍색 동물? 분홍색이잖아. 혹시 너가 정답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돼지?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꿀꿀. 드디어 일을 끝냈어. 수수께끼 놀이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 맞아. 그리고 정말 즐겁게 일했지. 유후. 졸려. 이제 낮잠을 조금 자야겠어. 나도 한숨 자야겠는걸. 오늘 일을 정말 많이 했어. 오늘 함께 놀아서 즐거웠어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안녕. 상어 진정해. 하나씩 둘러보자고. 그런데 동물들은 다 어디 갔지? 모르겠어. 다들 어딘가 꽁꽁 숨어있는 것 같아. 그럼 얼른 찾아보자. 우리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아볼까? 재밌겠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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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무미끈 회색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몸이 크고 회색인 동물? 숯불소? 아니다! 공룡이야! 볼래? 코끼리?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코끼리 아주머니가 호수 쪽에 숨어있어. 뭐라는 걸까? 가서 인사하자. 코끼리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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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날카로운 발톱? 하지만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은 너무 많은걸. 호랑이? 아니다, 곰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큰 갈기를 가졌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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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사자?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사자가 바위 뒤에서 자고 있어. 보기만 해도 무서워. 사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가 감히 내 낮잠을 방해하지. 너야. 죄송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어요. 핑크퐁 도망쳐. 이번에는 무섭지 않은 동물을 찾으면 좋겠어. 좋아, 이번에는 내 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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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작은 두 뿔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은 뿔 두 개를 가진 동물? 염소? 아니면 사자?
하지만 그 동물들은 사바나에 안 살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목이 길쭉길쭉해. 키도 나무만큼 커다네. 다시 맞춰볼래? 기린?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기린은 무섭지 않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안녕? 너희는 누구니? 어머 미안. 놀래키려던 것은 아니야. 에헤헤 안녕하세요. 전 핑크퐁이에요. 저는 아기 상어예요. 저희는 지금 사바나 탐험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따라와. 내가 구경시켜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 이것 봐! 이제 거의 다 꾸민 것 같아! 맞아! 이제 몇 가지만 더 사면 될 것 같아! 우선 케이크를 사러 가자! 오! 나 동물 나라 최고의 케이크 제빵사를 알아. 정말? 그게 누구야? 누군지 한번 맞춰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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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상어? 너희 아빠 진짜 크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지. 우우우 노래도 잘 부르지. 다시 맞춰볼래? 대왕고래?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고래 아저씨, 치치의 생일 파티를 위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치치의 선물을 사러 가자. 좋은 생각이야. 마침 좋은 선물을 추천해줄 만한 동물을 알고 있어. 진짜? 누군데?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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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몸에 뼈가 없는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몸에 뼈가 하나도 없다고? 불가사리? 아니다 해파리?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다리가 여덟 개. 슝슝슝슝 먹물도 잘 쏘지. 다시 맞춰볼래? 문어?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문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치치를 위한 생일 선물을 사러 왔어요. 아하! 치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알고 있지. 짜잔! 알록달록한 곰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문어 아주머니. 이제 다 됐다. 얼른 돌아가자. 잠깐! 아직 한 명 더 찾아가야 해. 오? 누군데?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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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해볼래? 서울이형, 무엇을 도와줄까? 치치 생일 파티를 위해 피냐타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렇다면 치치를 위해 특별한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우와! 완성이야!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딨어? 생일 축하해! 우와, 고마워, 친구들! 촛불도 꺼, 치치! 마지막으로 짜잔! 피냐타도 사왔어! 같이 차 끓이자! 재밌겠다! 친구들, 다음에 만나!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